안녕하세요. 많은 친구들과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저는요, 매주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예수님 꼭 만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사케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아,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지? 친구도 하나 없고, 아, 외로워.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요즘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사케오는 오늘도 우울했어요. 마음 안에 꼭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사케오는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매일 비싼 옷에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케오 옆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케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케오를 아주 싫어했어요. 사케오만 보면 모두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했어요. 아휴, 난 진짜 사케오가 너무 싫어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세리가 되더니 우리 원수인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까지 딱 달라붙어서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그걸로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 큰 집에서 혼자 떵떵거리고 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무시나 하고, 아마도 사기오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괜히 내가 부럽고 질투나서 그런 거지 뭐. 아휴, 한심하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벌을 주실까? 아이, 아닐 거야. 참,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 유명한 예수라는 분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는 얘기 말이에요. 그럼요. 듣고 말고요. 오늘 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일도 하러 쉬기로 했다니까요. 아, 글쎄, 어떤 장님은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서 눈을 떴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다네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대요. 아이쿠, 그러고 보니 이제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여리고 마을에 도착하실 시간이 됐네요. 함께 가보실래요? 그럼요. 가봐야지요. 뭐라고? 예수란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진짜 일으켰다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나도 예수란 그분을 만나면 구멍난 것 같은 내 마음이 조금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 옆에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예수님, 제 아이가 많이 아픈데 오셔서 고쳐줄 수 있으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 먼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더 급하다고요. 예수님, 저는요 이미 맛있는 음식이랑 예수님이 주무실 곳까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저희 집에 먼저 오세요. 아휴,
듣던 대로 저분이 인기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 저 나무에라도 올라가야겠다. 오! 보인다 보여! 그런데 저 예수라는 저분에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지?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왜 저렇게 공짜로 고쳐주는 거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맞나 봐요. 오늘 확실히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죠? 어머,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나 보네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다니 감동 감동. 제발 오늘 우리 집으로 오셔서 주무시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란 소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사께오야, 사께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뭐지?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나한테 오신 건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신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지? 안녕하세요, 예수님.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같이 가자. 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정말요? 진짜요? 리얼리? 와, 감사해요. 빨리 같이 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예수님이 저런 나쁜 사기에게 말을 것이다니. 더군다나 오늘 삭개오 집으로 가시겠다니. 예수님이 저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어울리실 수가 있어? 여러분, 나는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답니다. 삭개오야, 어서 너희 집으로 가자. 삭개오는 모두가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오시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다니요. 모두가 저를 싫어하는데,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럼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다니요. 예수님, 제가 이제껏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제 집으로 오셨네요. 예수님. 사께오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말이다.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 결코 좋지 않았단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속였습니다.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돈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는 4배나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삭개오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친구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멍난 가슴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답니다. 이곳에 오신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들도 예수님께서 꼭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